현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어영대장 교지 하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영대장 교지 하사식은 고종의 명예에 구축된 서해안의 밤어진지 화보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고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화도지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호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역사자원인데요. 화도진 축성의 배경에는 조선의 근대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지 하사식에는 특별히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님께서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빈골 의장대와 성남 군악대의 오프닝 공연으로 어영대장 교지 하사식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직접 고종의 역할로 출연해 주신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지상전하 합시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78년 조선은 더 사신의 주제 문제 개항지에 대한 협정을 부실로 한 무력 시위와 서부 열강들의 문호 개방 압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럼 화도진 축제에서 재구성한 1878년 고종 15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하, 지금 조선의 백성들은 외세의 압박과 전쟁의 침략으로 불안에 떨고 있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환경감사와 충성수사의 보고에 의하면 서해안 조사를 위해 정박하고 있는 일본의 배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백성들의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아뢰옵기에 황송하오라. 지난 정인년과 12년에 겪은 불변의 양으로 서양과 문물을 교류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지 아뢰옵기 황송합니다. 전하, 전하, 특히 인천 지역은 험난한 담화수로를 피해 등로로 수도인 한양까지 진입이 용이한 것이므로 서해안 항구의 개항을 요구하는 일본은 물론 서구의 여러 나라들 또한 주시하고 있는 지역이옵니다. 그러옵니다. 전하, 서해안의 요충지인 인천의 견고한 진지를 구축을 하여 외세의 침략에 당하여야 할 것으로 아뢰게 되옵니다. 짐의 생각도 그러하오.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라. 서울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렇게 1878년 8월 27일 고종의 명예에 서해안 방어진지 화도진의 축성이 시작됩니다. 화도진은 고종의 직속 친위대로 창설된 무의소에서 축조를 주관하였고 어영대장 신정희가 총감독에 임명되었습니다. 화도진지는 강화로 통하는 수로를 내려다보면서도 바다에서는 은봉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화수동 언덕에 지어졌으며 진사가 지어진 화도리의 지명을 따서 화도진이라 명명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지하사 퍼포먼스와 조선군의 용맹을 주제로 하는 건무공연과 의 18개 시범공연 그리고 화포위력 시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영대장 신정희는 교지를 받들라! 지금 조선은 외세의 압력과 침입으로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나라의 안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노라. 이에 지금 서해안의 지리적 요충지인
인천에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여 외세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니 어영대장 심정이는 어명을 받들어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라. 신 심정이 충심을 다해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